오늘은 달라지는 명절 풍경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다가오는 추석, 다들 명절 계획 어떻게 되세요? 아휴, 이번 추석도 열심히 전만 부치겠네. 제사 지내려면 당연히 해야지. 너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전 부치기 경력 20년이거든요? 제사는 꼭 지내야 한다는 입장과 제사 대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도 좋다는 입장이 있어요. 요즘에는 명절 때 제사 안 지내고 가족끼리 영화 보거나 외식하거나 여행 많이 가잖아요. 제사를 도대체 왜 안 지내는 거야? 보통 기독교 빼고 다 지내잖아. 제사의 의미가 많이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가족 친지가 모여가지고 연중 행사였다면 지금은 개인의 재충전과 여가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변화한 거죠. 뿌리를 알아야지, 뿌리를. 젊은 사람들은 뿌리에 관심이 없어요. 네가 나중에 귀신이 돼가지고 제사밥을 얻어먹으러 갔어. 근데 후손들이 제사상을 안 차렸어. 그럼 얼마나 서운하고 배가 고프겠어. 에이. 제사 음식은 직접 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서 준비해도 괜찮다는 입장이 있어요. 제수를 산다고? 배달의 민족이야 뭐야. 여기요. 조상님께 드리는 음식인데 직접 정성스럽게 차려야지. 토미 직접 한번 해봤어요? 아니.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으며 허리 한번 눕히고 여자들이 해서 갖다주면 돼지같이 먹기만 했겠지. 여자들만 스트레스 받고 개고생하는 제수는 차라리 그냥 사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사를 안 지냈으면 안 지냈지. 어떻게 조상님께 제수를 사서 드려? 명절 이후 이혼 신청을 하는 부부 들이 급증하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사를 없애달라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남자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차라리 사서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사 음식을 올릴 때 자손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올리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말이 되는 소리래. 무슨 뭐 집들이에? 쏘한테 왜 그래요? 말 되는 소리 해야지. 어차피 끝나고 우리가 먹을 건데 요즘에는 피자 치킨 되게 많이 올려요. 피자 치킨? 와 말세다 진짜. 지금은 트렌드가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변화를 따라가야죠. 친가 외가를 방문하는 순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친가 갔다가 외가 가잖아. 그거는 과거 가부장적 제도 하에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친가부터 간 거죠. 요즘에는 제사도 안 지내는데 무엇 때문에 친가부터 가요?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왜 여자들이 매번 이해해야 돼? 나도 내 부모님 먼저 보러 가고 싶은데. 요즘에는 그냥 각자 부모님을 보러 가는 분들이 되게 많대요. 결혼한 거 맞아? 무슨 부부가 그래? 운전 스트레스 안 받고 음식 장면 스트레스 안 받고 자존심 되게 할 일도 없고 합리적인 거 아닌가? 추석을 앞두고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씩 해주세요. 대체 누굴 위한 제사입니까? 저 이번 추석에는 절대 전 안 부칠 거예요. 안 부치고 싶습니다. 뿌리를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조상님께 제사로 예를 다합시다. 밑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제사는 길어봐야 30년이야 진짜. 제사는 영원하다. 진짜.